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어느 게 더 좀 예뻤습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디저트 메뉴가 화려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역시 SNS를 잘 알아요, 홍석천 씨가. 네. 지금 살짝 아이스크림을 놓기 시작하면서 솔직히 맛있어 보이진 않다, 근데. 야, 제시 그냥. 근데 정말 네, 돌짓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다 녹아가지고. 솔직히 그러니까. 맛있어 보이진 않아, 지금. 아이스크림을 덜어놓고 안에 거랑 같이 먹을까 봐. 그래요. 아, 그렇죠. 그게 덜어지니까. 뺀 게 더 이쁜데? 뺀 게 더 이쁘겠어요. 망고가 아래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크게 한번 자, 망고 자, 커비슈입니다. 레디 커비 2탄 그 초코도 먹어봐야 되는데 자, 현아 씨의 입맛 사로잡을지 표정은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 아, 이게 뭔가요? 못 넘기고 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아니, 생각했던 네. 맛이랑 전혀 반대여가지고 아, 그래요? 초코를 일단 먹어볼게요. 네네, 초코 쪽. 벨사메쇼스에 이제 초코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자,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표정이 진짜 어려운 맛이야. 어려운 맛. 표현하기 어려운? 네네. 그러니까 맛있어요, 받았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해주고 싶은 요리? 아~ 그런 느낌? 말 표현 잘한다. 잘하죠. 나는 이런 말 표현 못해요. 네네네. 이게 맛있잖아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맛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보편적인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두유 들어간 쪽은? 네, 초코는 저는 조금 특이한 입맛이어서 초코가 더 맛있어요. 아~ 초코가 들어왔을 땐 묵직해서 하다가 목으로 넘어갈 때 초코의 달달함이 딱 느껴지니까 저는 초코가 더 좋은데? 예. 너무 예쁘다. 예.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그냥.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그냥 먹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한 입에 드시면 되고요. 되게 트렌디하네요. 이제 나중에 네. 멋쟁이가 된 느낌이에요. 예, 트렌디하고 멋쟁이가 된 느낌이랍니다. 맛이 어떨지 맛있어요. 아까 어제 오므라이스 맛이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입을 짭짭대요. 배고파요. 저는 좀 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다 현아 씨 거기 때문에.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되게 동네 할머니가 엄청 잘 먹이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다가 이거 계속 이거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 육쟁이 할머니. 요거. 보기에는 네. 되게 새콤하게 생겼는데 네. 일단 그 인스턴트 식품이 매운 건가 봐요. 그래서 고추의 매운 느낌이 확 나고 나중에 그 파인애플 넣어서 같이 볶았기 때문에 새콤한 맛이 나요. 괜찮다. 매력 있는 느낌? 매력 있어요. 네. 매력 있답니다. 예. 요건 뭐죠? 요건 어떤 요리였죠? 그 아까 이제 옥수수 하고요.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묻혀서 튀김으로 한 거예요. 저거 맛있겠네. 한번 굴리고.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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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네, 미치겠다. 어른이 있잖아요. 대단한 어른이 계속 잘소리하시는 어른 잘소리하는 할머니였어. 여기가 제일 잘소리 많이 해. 예, 요건 괜찮네. 자, 이건 또 어떤 맛일까요? 옥수수를 뭐 이렇게 좀 버무려가지고 고소해요. 이걸 먹고 이거를 딱 먹으면 네. 조합이 너무 좋은 느낌? 맛있어도 되는데 매콤하고 고소한데 여기에 달콤하니까 그렇죠. 예. 너무 어렵다. 맞아요. 네네. 젤 맛있돈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먼저 한번 맛을 보시고 그리고 잘라가지고 젤리랑 같이 거기 있는 젤을 같이 드시면 네네. 야 근데 일단 자르기 전에 안에 게 지금 다 보이죠? 네, 다 비치니까 이게 야 근데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안에 투명하게 보이니까 네. 너무 예쁘다. 그러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젤리랑 그 같이? 재료, 있는 재료들 한꺼번에 같이 드시면 돼요. 싸서. 네네. 야. 오, 기분이 좋아요. 오,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아이고, 네. 우리도 좋아요. 네. 예.
먹어봤습니다. 요리 맛은 어때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 떠오르는 춤이 있나 봐요.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예예예. 예, 예. 야 트러블메이커. 아하, 아하. 아, 생각난답니다. 야, 요거 요거. 예. 네. 아. 뭔가 주파수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야. 어머, 이렇게 푹 집어서. 네. 너 정말 이렇게 만들 거야, 너. 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간이 맞고 면 같은 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건강에 좋은 맛? 식사용으로도 된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실한 느낌 없습니까? 요리는 너무 아 요리는 튼실한데요? 잘합니다. 튼실합니다. 요리는 튼실해. 요리가 되게 섹시한 맛이에요. 천하제 일면 일단 냄새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 냄새가 오 마이 갓. 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면이죠? 네, 그냥 편하게 드시면 돼요. 고기. 고기. 이거는 뭐죠? 아스파라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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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해 볼까요? 저거는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자 먹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자 현아 씨가 천하질면. 자 아스파라거스. 맛있어 보여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좋아요. 좋아 봐요. 이것도 섹시해. 아! 야. 야. 이것도 섹시해요. 예.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젊은 섹시함이라면 네네. 이게 약간 무거운 섹시함인 것 같아요. 오. 조금 더 노련미? 아, 중요한 노련미. 네. 야, 우리 이현복 셰프님 이제 섹시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아, 네? 아 정말? 짱구이 가나요? 이 면이 너무 신기해요. 쫄깃쫄깃합니까? 젤리 같아요. 젤리 같아요. 네. 그걸 면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아. 네, 밀가루 20, 옥수수 30, 감자 50, 그리고 물 100. 미쳤어, 진짜 맛있어. 오, 야, 미쳤어, 나왔어. 와, 유리 미쳤어. 미쳤어. 크레이지. 손이 계속 가요. 손이 계속 가요. 얘, 얘는 뭐 춤 같은 거 없습니까? 생각나는 춤? 오,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오. 야, 야, 이 정도야. 그럼. 이 정도야. 잘한다. 어울리네, 춤하고. 지금 약간 현에 미쳐버렸어요, 지금. 약간 왜 갑자기. 저도 원래 좀 낯가리고 이래서 원래 웬만하면 안 하는데 그렇죠.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아. 예의다 싶을 정도로 아. 맛있었어요. 아, 현아 씨가 싹싹 긁어먹습니다. 네. 아하. 일단 미트볼이랑 토마토 소스가 원래 조합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계란 후라이가 반숙이 들어가서 그게 너무 맛있는 느낌이에요. 야. 근데 이 사이에 프렌치 후라이를 따로 먹으면 원래 맛있는 조합인데 그거를 전처럼 부쳐서 얹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느낌이죠. 아, 그렇군요. 참 맛있게 배워. 예, 예. 이건 한 방에 먹어야 돼, 한 방, 한 방. 이렇게 먹어야 되나? 버섯하고 새우 맛은 진짜 전혀 안 난다. 진짜 모르겠네. 에이. 언니가 얘기했던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침에 먹고 하루 시작하면 너무 든든하고 기분 좋게 아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맛? 맞아요. 이게 음식이 좀 상큼하네.